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통역사로 나오는데. 아, 극 중에서요? 극 중에서요. 실제로 영어를 잘 하시나요? 영어는 사실 죄송합니다. 영어 잘 못하고요. 네네. 이름 때문에 이제 뭐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네. 온 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대사를 좀 이렇게 감독님께서 써가지고 주셨어요. 네. 네. 생각나는 대사가 한마디. Nice to meet you. 그 짧은 건데 네. 발음이 아주 그냥 제 앤듀 물어야 될 것 같고 술술 나오시는데요. 네. 아니 근데 성함이 네. 필립이에요. 예예. 정말로 어떤 외국에서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름을 필립으로 지으신 건가요? 사실 이거는 데뷔할 때부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. 네네. 첫 드라마 캐릭터 이름이 필립이었어요. 첫 데뷔작에서 예, 영재 전성시대라는 이제 드라마 캐릭터 이름이 필립이었었는데 본명은 따로 있고요. 근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. 아 그런가요? 끝에만 바뀌는데. 최필 마셔보세요. 최필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알려주세요.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? 최필 순이에요. 작지만 네. 큰 변화네요. 네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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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그냥 그러면 첫 번째 데뷔작을 찍고 나서 예, 그래서 이제 그때 연출하셨던 감독님께서 사실 본명 좀 촌스럽다. 그래서 그냥 필립을 해라. 지금까지 쭉 그렇게 활동을 하고 정말요? 있습니다. 저는 뭐 둘 다 이름 너무 좋은데요. 귀에 딱딱 박히고 이런 정감 있잖아요. 좋잖아요. 그죠? 그죠? 네. 어울리나요? 둘 다 어울리세요. 저는 사실 최필립 씨를 네. 딱 떠올리며 생각나는 작품이 소울메이트예요. 네, 거기서도 보셨어요? 정말 재밌게 봤어요. 감사합니다. 거기서도 필립으로 나오셨잖아요. 그때도 필립으로 네, 그래서 제가 막 검색했었거든요. 이름도 정말 최필립 씨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벌써 그 작품이 9년 전이니까. 그렇게 됐나요? 2006년도 세월 참 빠르죠. 네. 네. 이렇게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데 제가 자꾸 철없이 제 나이 먹는 거 생각을 안 하네요. 그렇군요. 아, 근데 뭐 최필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네. 팬분들이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친근감을 더 느껴 하시나요? 아니면 전에 이름을 더 좋아하시나요? 사실 본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네, 그래서 뭐 어릴 때 미팅을 나가도 본명 얘기 안 하고 괜히 다른 이름 섞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전화 통화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본명 나 누군데 필순인데 이러면 누구? 이렇게 되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군요.